재배한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 몸에 가장 좋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못하시죠? 그래서 제가 추천합니다. 신토불이군요. 쫄깃하면서도 달콤한 탕수육. 지글지글 매콤한 아귀찜. 석쇠 구운 고추장 북어구이까지. 이 모든 음식의 주제는 바로 단 하나. 네, 비밀의 식재료를 찾아가는 곳은 금산. 자, 많은 분들이 모여서 먹고 드시고. 어휴, 정말 잘 드신다. 아, 이 집이 특별한 식당입니다. 이거는 예. 전국에 가서도 예. 어디 가서 맛볼 수 없는 음식입니다. 이거. 자, 맛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인삼이요. 이 바로 인삼이요. 아, 이거요? 예. 금산하면 인삼이지요. 인삼은 50여 가지 향토 요리를 개발하셨다고 네, 하는데요. 공구장에서 나는 식재료 가지고 네. 손님상에 내는 게 향토 음식이에요. 그렇습니다. 가장 개발한 음식 중에서 향토 음식 중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인삼 튀김. 쓴맛이 확 달아납니다. 여기에 새콤달콤 소스를 얹으면 이게 인삼 탕수육으로 만들어졌어요. 아, 그리고 인삼과 북어가 만나서 지글지글 매콤한 인삼 북어구이까지. 정말 푸짐하지 않습니까? 그 맛은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먹어봤는데요. 그놈 참 잘 먹네. 아유, 잘 드시네요. 식자료는 그 가까운 곳 금산에서 전부 다 들어오니까 이 농사 짓고는 분들도 살고 예. 또 드시는 타지분들은 건강도 좋아지고 그렇게 일석이조죠. 그렇죠. 잘 키운 먹거리 가정도 살립니다. 10년째 건강을 위해서 산지에서 인삼을 공수해 먹는 조선영 주부. 저희가 때 되면 늘 갖다 먹는 인삼입니다. 우와. 지금부터 봄까지 온 가족이 빼놓지 않고 먹는다고 하는데요. 인삼향이 좋네. 아유. 안전한 우리 농산물로 이루어진 올바른 식생활이 바로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비법입니다. 농산물을 먹는 게 우리 몸에 좋다는 게 느끼는 게 일단 입에서 알잖아요. 그래요. 산지에서 나는 거 바로 먹으면 아시죠? 정말 맛있어요. 네. 이거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실한 인삼으로 일단 물을 끓여냅니다. 이때 대추, 감초 등을 넣고요. 그러면 쓴맛은 줄어들고 달콤한 맛이 살아났는데요. 먹기가 좋아집니다. 별로 건강해지겠네요. 그쵸? 37에 시집을 갔잖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애기가 바로 생겼잖아요. 저는 그 덕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신데도. 알잖아요. 인삼 보양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닭백숙! 예. 그런데 이건 뭐 하시는 거예요? 인삼을 지금 가는 거예요? 거기다 뭐하실까? 소고기도 좋거든요. 근데 인삼도 좋고. 네. 근데 같이 섞어서 먹일 방법을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인삼의 쓴맛을 좀 잡으면서 반찬처럼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리사가 아니고 주부인데 쓴맛 때문에 아이들의 인삼을 꺼리는 거 고민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동그랑 땡을 이용하면 인삼을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인삼이 어디 갔는지 감쪽 같죠? 어린 시절부터 먹어온 인삼은요, 훗날 아이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부모님들 때도 그러셨듯이 저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그렇게 우리 농산물 사랑하면서 맛있게 잘 먹어주면서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네, 경기도 연천 나룻배마을. 이곳에 아주 특별한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서울시청과 농협이 함께 도시가족 주말 농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이 들어오셨네요. 많이 왔어요. 실질적으로 농작물 어떻게 자라는지 볼 기회도 없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좋은 경험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밭에서 나는 인삼을 직접 수확해보는 아이들. 체험을 통해 농작물이 먹거리를 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체득합니다. 신났다! 봤어요. 저도 봤어요. 이야, 맛있는 봤네요. 자, 아이들이 직접 캔 건데요. 인삼이 나오는 게 재밌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 친구에 먹어봐요. 어머, 잘 먹는다. 좀 싸요. 신났다. 우와. 되게 많이 했어. 다니면 다 내꺼. 사실 이렇게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너무 시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말을 맞아서 딱 흙도 만져보고 땅도 밟아보고 그리고 아이들 너무 밝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보니까 너무 밝아보여서 더 좋습니다. 인삼뿐 아니라 큼직한 고구마까지 먹었어요. 그 잘했어요. 아빠 목맛 하고요. 대추도 따보는데 알이 정말 실해요. 엄마 달달하죠. 절단 찍은 말 나요. 한편에선 옛날 마을의 교통수단이었던 나룻배 타기 체험이 한창인데요. 굉장히 재밌겠다. 신나.
신기하겠네요. 네.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신기한데 애들을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어느새 배꼽치기가 울렸습니다. 한상 푸짐하게 차려낸 시골 밥상. 평소에 잘 안 먹던 채소들로 이루어졌는데 어? 근데 아이들이 잘 먹는다. 어머나 이렇게 농촌에서 잘 만들어준 음식이어서요 잘 먹을 거예요.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눈으로 보니까 더 맛있어요. 더 뿌듯해하고요. 자기가 나 이거 엄마 얼마 며칠 전에 이거 봤지? 그러면 더 쉽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농업과 소비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생운동 식사랑 농사랑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네.